안녕하세요. 밤잉 타이거의 모여 더 스턴트라고 합니다. 마리 클레르 팝기즈를 시작하겠습니다. 어렸을 때 누나의 플레이리스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칸예 웨스트의 런어웨이가 아닐까 싶어요. 그 앨범에 아마 제가 거의 처음 들었던 힙합 앨범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그 노래가 저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줬죠. 칸예 웨스트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했고, 그래서 그 노래가 아마 기억에 남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. 최근 산 물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, 최근에 살로몬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되게 이쁘고 마음에 듭니다. 살로몬 운동화. 부산에서의 최애 플레이스? 아, 플레이스. 남포동이나 부대? 연말 감성으로는 남포동이 좋은 것 같고, 제가 막 친구들이랑 주로 놀러 다녔던 데는 학교랑 좀 가까워서 부대? 역 근처인 것 같습니다. 아, 최근 영감을 준 것이 있다면, 얼마 전에 광고 촬영차 부산에 갔다 왔는데, 제가 부산을 15년 정도 살았으나 부산에서 못 해본 것들이 꽤 많아요. 진구, 영도, 부산역 근처는 제가 거의 안 놀아봤거든요. 어떻게 보면 거기가 부산의 어떤 중심지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 제가 추억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밤잉타이거 팀이랑 거기서 좀 놀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정말 부산의 색다른 매력을 본 느낌이랄까. 야경도 너무 좋고 다리도 되게 다 이쁘고, 꼼장어를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꼼장어도 너무 맛있고, 비빔당면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먹어보고 되게 부산 사람으로서 뜻깊은 경험을 했습니다. 부산을 오십시오. 아, 가장 아끼는 나만의 패션 아이템은 아마 여러 가지 색깔의 매니큐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제가 매니큐어를 그렇게 막 열심히 깔끔하게 바르는 편은 아니에요. 좀 지워지고 어디 묻고 그러는데 그 맛에 바르는 것 같아요. 함께 작업해 보고 싶은 아티스트는, 제 바람은 칸예 웨스트나 퍼렐 윌리엄스, 그런 약간 트렌드 세터들이나 제 우상이었던 8, 90년대 주름 잡았던 그런 록스타들.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데이먼 알반. 꼭 작업해 보고 싶은 사람 중 한 명. 2022년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, 일단은 싱글을 하나 꼭 낼 거고요. 저의 어떤 큰 바램은 정규앨범을 내고 싶어요. 올해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저의 가장 큰 욕심은 그겁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2022년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. 작년은 그냥 2022년을 위한 도움닫기였던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최근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린다면, 얼마 전에 부산 갔다 온 거. 그냥 택시만 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부산 사투리, 진짜 가족을 만난 느낌이랄까, 집으로 온 느낌이 들어서 제일 행복하고 재밌었던 거는 부산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. 요즘 가장 푹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, 요즘 다시 뭔가 창작하는 거에 좀 빠졌어요. 제 그 EP 앨범 준비하고 이제 경연에 나가고 할 때는 사실 작곡, 작사 다 한 창작물을 작업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, 왜냐면 앨범 작업할 때는 창작을 다 끝내고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, 경연 때는 랩만 해야 되고, 그래서 지금 뭔가 창작을 꼭 하고 싶었는데 요번에 이제 창작을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. 근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정말 오랜만에 제 거를 한 느낌이랄까요. 제 필드트립 작업했을 때 느낌이 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. 그래서 요즘 푹 빠져있는 거는 음악적인 창작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. 다시 인생이 좀 행복해지고 있어요. 지금까지 모두 더 스턴트였고요. 제가 나온 마리 클레르 2월호도 많이 봐주세요. 사랑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...